아, 오늘 제 일요일인데 한번 멋진 스튜디오를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그 중에 주제를 메타버스와 이제 상대성 이론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설명하는데 또뭐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냥 편안하게 오늘 손님들이 온다고 일본에서 거기서 한 1000km 넘는 데서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서 이제 이 제목은 이제 상대성 이론. 저도 이 사실 그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엔지니어, 카이스트 엔지니어 박사 8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공학적인 센스가 있다. 뭐 옛날이죠. 벌써 30년, 아휴, 가만히 생각하니까 40년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이 세상이 지금 이 80년대부터 90년대 그 컴프레션이 90년 초에 JPEG이 나오고 MPEG이 막 나올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CCTV에 넣었다가 방송에 넣었다가 지금 스마트 세상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숨가쁜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원한 화두, 상대성 이론, 이거 나보다 훨씬 또 똑똑하신 분께서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 맞다, 이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4차원 공간이 시간과 공간, XYZ의 타임 도메인 공간이 있다. 이 미래로 가고 과거로 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존하고 있다. 수학적으로 실존해야 된다. 우리는 거기 가지 못해서 그렇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했으니까. 그런 세상에 지금 2024년에 와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또이 핸드폰 치면은 뭐 미국에 여기에 독일에 어디 밤 2시에는 뭐 독일하고 얘기하고 또 새벽이 되면 뭐 미국하고 얘기하고 이런 그한 도메인에 있는 이 세상이 믿기 어려운 게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시간 저쪽 이쪽은 안 되는 거니까 뭐 지금 시대에는 아직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너무 알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즐기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고서 저는 지금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 때 베드로가 저 로마에 가려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순간 이동이 되듯이 이 교실도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도 여러분의 사무실도 이제 변하는데 내가 할 부분. 그걸 하면서 재밌게 이제 사는 것이죠. 하나의 작은 게임에 제가 플레이어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메타버스 그 학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시애틀에다가 이렇게 놓은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 또 여기다가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뭐 조금 그 공간이 있는 데서 하게 되면 좀 폼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이게 파워포인트를 붙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손으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림. 사실 이게 뭐 약간의 로고를 많이 생각해서 창업할 때 젊은 시절에는 뭐 순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순수한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다림이라는 그 다림이 곧고 바르게 한다는 뜻에 하면서 그때 제가 크리스천에 아주 심취가 돼 있어가지고 이 에덴 동산 그림에다가 이게 선악과를 그린 겁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은 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거를 추구하지 말자. 그것을 생각하러 보자 하면서 제가 보면서 지금 이 여러 가지들을 해왔는데, 저는 지금 셀프 방송국을 하자. 방송이 뭐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방송이다. 그동안은 이제 텔레비 특수한 장비에 있어야 됐죠. 카메라도 뭐 카메라면 이 특수한 장비로 와서 특수한 디바이스, 테레비로만 보내는 텔레비전 장비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스마트 세상에서는 특수 장비가 아니더라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됐으니까 방송국이란 특수한 기관, 조직, 여기시 아니래도 이걸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여기 뭐 5만 원도 안 된, 잘 모르겠, 가격 모르겠는데 이제 이전 세계의 천사 같은 이제 중국 애들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뭐 가격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탄으로 봐서 저걸 막아야 된다고 봐야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 세상은 다 공짜로 만들어놨는데 너무 비싸게
저도 뭐 아이스도 가기 비싸겠는데 많이 안 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술들, 카메라들 뭐 옛날에 소니 카메라 뭐 얼마 비쌌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 여기 백 몇십만 원도 안 되는 카메라로 4K 카메라 써서 지금 이렇게 해보고 마이크도 뭐 몇만 원 안 되는 걸 쓰면서 음질도 테스트하고 안정성도 테스트하고 노이즈 테스트하는 과정에 이제 이 방송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또 이제 뭐 작은 음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송국 혼자서 하는 걸 하는데 이 장면,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의 전환이 이 다리미 한 특허죠. 이렇게 포인터가 가면 여기 보라는 거니까 탁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교실과 이런 데서 해서 anywhere, 어디서든지 선생님이 있고 everywhere, 모든 곳에서 학생이 본다. 그런 컨셉으로 뭐 학교들은 이제 많이 하다가 이번에 학교를 제가 한번 이제 만듭니다. 학생을 받아서 졸업장을 주는 학교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학교를 여기서 보게 하는 텔레 클래스를 만들어서 교실에 안 가도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걸 하자 하는 뜻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시공간 저쪽 공간과 이쪽에 아직은 타임머신이 돼서 날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느끼게는 해보자. 1차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자. 실제로는 이제 언젠가 뭐 요새 얘기하는 그 와핑, 그 시공간을 와핑 시켜가지고 타임머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점은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면 그것이 있을 거고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면서 재밌게 노는 거지. 거기 가면 여기를 그리워하게 돼. 우리가 로마 시대의 그 자연, 그 언컨테미네이트 돼 있는 네이처를 다니는 그 자연의 그림을 또 보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요구하는 게 재미있는 거니까 저는 이거 또 다른 거 스마트 기술하는 사람, 반도체 기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줌과 같은 거 이게 불과 스카이프로 할 때가 몇 년이었습니다. 피어투피어도 신기하던 화상회의 텔레프레센스 시스템이라고 시스코에서 뭐 폴리컴 이런 데가 IP가 나가고 엄청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줌이 탁 나오면서 멀티투멀티 예, 또 이 한 화면에 여러 명 피어투피어가 아니라 여러 분 anywhere 이러면서 웹엑스 같은 것이 이제 이쪽으로 다 전환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서 어디도 보게 되고 또 그런 화상의 서버들이 다 쉬우니까 다림도 이제 만들어서 같이 하시는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방송국을 만드는데 몇 가지의 그 버틀렛, 과거의 전문가들이 왜 해야 됐는가? 그것이 이런 이제 방송에 가면 스튜디오를 이렇게 꾸미잖아요. 돈이 많이 듭니다. 스튜디오를 꾸미고. 또 카메라맨이 와서 세팅을 다 하죠. 지금 저도 이 장면, 저 장면, 여러 장면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스 5000을 가지고 하고, 7000은 뭐 더 멋있게 해도 되는데. 이런 그 카메라맨이 없이 아무 데서나 해야 된다. 방송국은 특수조직에 의해서 하던 세상이 이제는 누구나 그냥 핸드폰으로 하듯이 그 중에 조금 더 난 이 어려운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작동하는 PD가 있고 MD가 있고 TD가 있고 이렇게 나가서 이 장비를 전부 이 그 해나가던 시스템을 여기 데스크라는 거 하나 놓으면 혼자서도 되고 교실에 가서 나오면 교타로 되고 방송실에는 아이스탠드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가게도 하는 이런 식의 그 환경을 만드는 거를 해서 제가 지금 하듯이 방송을 하면서 이게 양방향으로 이런 데 있는 학생하고 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디에 가느냐면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양한 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학생도 밖에 있는 학생도 이렇게 만드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비대면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MC 스퀘어의 얘기를 하던 상대성이 이게 믿어지지 잘 않죠. 대전까지 KTX 없을 때는 제가 운전해서 2시간씩 갈 때는 저희 본사가 대전이었어요. 아주 힘들었는데 막상 KTX 타고 가니까 이제 이 차가 지금 못 가겠어요. 근데 그 이동 시간이 바로 이제 1시간, 때로는 45분에 가죠. 갔다 보니까 대전 서울이 서울 강남하고 같게 느껴지는 시공간의 개념을 시작으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계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 빛의 속도는 뭐 절대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까지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만들면서 놀라운 이야기. 시 공간에 우리는 지금 리미트가 돼 있어 여기 있는 거지만 사실은 실존하고 있다. 거기 갈 수도 있다. 이게 뭐 많은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죠. 갈 수 있다. 단지 우리가 못 가는 지금 이 시간에 리미트가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을 못 쓰던 로마 시대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잠깐 있는 거죠. 그럼 지금하고 또 그 발전된 데하고 갔을 때 어디가 더 행복하냐? 여기서는 여기 게임이 있고 또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잡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공간에 못 가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시뮬레이션으로 가는 이 가상 교실, 하이브리드 교실, 현재와 저기로 가는 거를 이제 그 만들어 보자 해서 한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스토리 기술이고 여기는 선생님과 자료, 칠판들을 전부 가상 공간에 옮겨간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다양한 것을 해서 여기다 뭐 그 자막도 이렇게 저 보일 수도 있고 나가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런 그 기술들을 넣어서 거기서 또 요새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이제 탑성해가지고 스튜디오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카메라 액션들도 막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나가. 여기다 칠판을 해서 여기다 포인터도 해서 여기다 글씨도 쓸 수 있고 또 이것을 자동으로 저처럼 지금 혼자 이렇게 해서 가는 그 방송 문화를 만든 것이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가 돼서 이거를 시설하려니까 또 방송국 꾸미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아예 올인원 시스템으로 콘솔 모니터도 또 자동으로 하는 거 음향도 비디오 카메라 마운트도 다 넣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아이스탠드, 아이데스크, 교실에는 아이렉턴, 전자칠판을 같이 시킨 아이보드를 만들어서 이 어디든지 가져가면 되게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그런 방송국 컴플릿 시스템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려고 지금 공장 가동도 하고 뭐 손님들도 많이 오고 오늘도 또 일본에서 1000km가 넘은 데를 비행기 타고 여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도착을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한번 이제 강의를 이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비를 가진 프레젠테이션의 이 안에는 모든 오디오, 비디오, 이런 카메라 마운트 다 해서 꽃띠만 하면 되게 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프로젝터로 나가기도 하고, 또 자기 앞에 모니터도 있게 하고, 저천 중에 카메라 쪽에 있는 거 보면서 그 강의를 하면서 하게 되면, 교실에서는 비대면 학생에게도 촬영도, 녹화도, 방송도, 화상회의도 되게 이제 만들어서, 이 여러 가지 기술들 여기에 이제 AI로 하는 그 자동 추적까지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을 한번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 카메라가 안 가도 영상으로 따라가게 되고 또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이 강의 보는 거가 교실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면 교실에 가면 좀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하고 극장 가듯이 하자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비디오 월 기술로 또 많은 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번에 그 교실의 벽들을 다 우리가 스크린을 쫙 내리거나 아니면 아예 페인트 칠해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뭐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가상의 교실을 만들어서 교실에 왔지만 그 교실이 다른 세상 또 거기에 이런 다른 교실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돼서 미국이나 여기는 하나가 되게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실이라는 공간이 이제는 방송국이 된다. 교실에 가면 거기서 다른 데 있는 교실들하고 연결이 돼서 갈 수가 있다. 옆 교실에서는 지금 여러분 보는 이런 화면에 대형 스크린 요새 뭐 120인치, 150인치 프로젝터가 지금 뭐 한 70만 원이면 쿠팡에 살 수 있습니다. 그 4천 루멘스에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한 데서 다 켜놓고 이 강의를 들어보면 몰입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이 되는 강의가 되는데 교실에 저기 서 있는 선생님을 저기 강당에 서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려면 잘 안 보이잖아요. 눈도 안 보이게 하는데 이게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선생님이 저처럼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장면이 쫙 해서 또 선생님이 커지는 데로 갑니다. 저절로 커서 선생님 눈이 아이 컨택이 탁 돼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게 되다가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를 인공지능이 알아서 한다. 놀라운 기술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는 특수한 기술과 특수한 곳에 가서 됐든 이 방송 문화를 이제 데스크탑 문화로 마치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를 데스크탑으로 했듯이 여러분 컴퓨터가 KBS 방송국이 되는 퍼스널 스테이션
기술로 이것을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가지 못하는 것들도 적어도 교실은 시공간으로 선생님 만나는 것은 시공간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더 멋지게 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방식이 이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런 세팅들을 매일 바꿔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고 내용을 하게 되면 강의는 클라우드로 올라간다. 디지털 트랜스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오늘 또 내일 지금 부활주일에 정말 멋진 벚꽃이 피는 데서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거기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SNS에 올리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미팅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뭐 혼자도 뭐 명상하면서 그것도 있죠. 그러나 뭐 김치게도 있고 또 뭐 파스타도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이 거리의 공간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까지 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다양한 기회들을 보여가면서 이 교실도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스튜디오에 쭉 했다 그러면 이런 교실도 인테리어를 극장처럼 버추얼 공간으로 정말 그 천장과 바닥을 다 그런 가상세계로 가는 회의실도 이제는 그 안에만 온 회의가 아니라 밖으로 나간 회의로 또 이 미래의 교실들을 좀 멋있게 지금 있는 것들 다 바꾸고 있다. 방송실들 지금 한 수만 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셀프 스튜디오에서 불켜진 방으로. 이것도 서울여대 저희가 이제 그 외국하고 많이 해서 설치되는 그런 교실. 제가 그 차관님이 다 해서 캐리스당 했던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저 애트리에서 했던 부분인데 애트리에 여기 아마 이 동영상이 있겠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가상으로 뒤에 프로젝트 하시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합성해서 보철 공간에 지금 제가 하듯이 해서 전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애트리 지사들하고 서로 화상회의를 하게 2,500명이 전부 애트리 안에 있는 분들을 핸드폰으로 보게 하는 이 스트리밍 서버와 또 화상회의 서버와 그리고 우리 보철 그 공간을 하이브리드로 안에서는 다 이렇게 양방향을 하게 되고 밖에서도 되는 그러한 거를 저희가 실제로 코로나 시절에 했는데 이런 걸 지금 이제 LED로 쭉 벽을 다 만들어 멋지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설치비를 거의 적게 줘도 렌탈같이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원격 교실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되게 돼 있고 뭐 다림 기술 일부와 또 다른 기술 넣어서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학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뭐 작은 그 아주 작은 나라 팔라우라는 데 가서 그 교육부 장관도 만나고 뭐 우리나라 한 동만 하는 거죠. 인구가 19,000명밖에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강의를 한국에서 보게 하는 텔레 클래스 텔레 비디오처럼 교실을 클래스로 이걸 프로젝트 스케일 크게 해서 이제 세종 교육청하고도 이제 같이 이런 교실 한번 보여주고 또 제가 만든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그 가상 공간을 하다가 필요할 때 날아가서 거기 수업 듣게 하는. 학생을 이제 모집을 실제로 해가지고 수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텔레클래스, 텔레프레젠테이션, 텔레컨퍼런스, 텔레아이 오디토리움 시스템들을 다 만들고 메타버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를 메타공간에서 아바타들이 만들고 메타버스라는 건 뭐 강의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강의를 그 안에 와서 이걸 듣는 건 강의 들을 때는 그냥 유튜브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바타들이 모여 토의하는 플립 러닝 같은 것을 버추어 플립 러닝을 하려면 이런 것이 아주 좋은 툴로 나와 있고 더 쉬우니까 선생님들이 매일 강의실 만들고 그래서 거기 모이기도 하고 또 그 로컬 그룹방도 많고 자기들끼리 토의하면 L방 가서 하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의 문화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걸 또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도 많고 이것은 스펫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라이브 강의 배우고 LMS 등록을 해봤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조달로 놓고 해서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새로운 문화, 학교, 교실, 컨퍼런스 이런 걸 다 하게끔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날 잠시 이제 누가 오기로 해서 오기 전에 한번 그 방식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멋진 세상에서 신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